안녕하세요. CPK 레슨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잉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서 직접 시범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순 암기식의 방법보다는 원리를 통해서 좀더 쉽게.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어릴 때부터 낙서 같은 걸 좋아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입시미술도 고등학교 때부터 겪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대학교를 디자인과를 갔어요. 디자인과 가면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더 이제 구조적인 거나 면에 관련된 거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드로잉, 디자인에 대한 드로입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게 그림을 계속 그려나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양한 걸 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막히고 어떤 부분에서 헷갈려 할수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제가 다 겪어봤던 것들이에요. 그런 점들을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한 것 같은 게 있으시면은 그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질문 게시판도 있고 과제 게시판도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제 같은 경우는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더 욕심이 생겨서 더 그렸다 뭐 그런 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뭐 평소에 그림 같은 경우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될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그리고 성의 있게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첨부된 파일을 보시면서요.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드로잉이란 거는 결국에 단순 그림 그리는 거랑 다르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죠. 없고 이런 생각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굳이 저거 똑같이 그려야 되나? 굳이 저거 똑같이 그릴 필요도 없지 않나? 왜 그거 저렇게 해야 되지? 그냥 뭐 추상화 같은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색만 칠해서도 아트가 될수 있고 다 맞는 말들이죠. 저도 뭐 미술 예술에 대해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단정 내릴 수는 없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의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첫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드로잉 개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많이 다루게 된, 이론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들으시면서 아,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꼭 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해만 해주셔도 충분히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로잉의 개념, 왜 이런 수업을 하느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드로잉이란 거는 결국에는 뭐 소묘, 적혀 있는 대로 정밀 묘사, 뭐 크로키, 에스키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소묘 같은 경우는 입시 미술 같은 경우에 요즘에 소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석고 소묘는 아니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석고 소묘 같은 것들과 정물 소묘 같은 걸 많이 접했고 옛날에 뭐 미술원 같은 데 가면은 앞에 뭐 걸려있고, 액자에 걸려있고, 그렇죠. 입시 미술이니까 막 재미없어,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저는 굉장히 사실 재밌게 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정밀묘사 같은 경우는 역시나 미술학원 앞에 진행하다 보면은 뭐 연필곽 같은 거, 아니 뭐, 담배곽, 그리고 뭐, 귤 까진 거, 목장갑, 이런 것들을 사진같이 정밀하게, 말 그대로 정밀한 묘사로, 표현한 것들이 있죠. 예전에는 이게 이제 대학교 때 전과 같은 거할때 시험 칠때 이런 것들을 많이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크로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재밌는 거죠. 뭐 어떠한 것들, 손 같은 경우도 어떤 크로키를 선을 예쁘게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사람의 개성이 잘 따라나는 그런 잘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한번 수업 시간에 해볼 테지만, 30초 드로잉, 뭐, 45초 드로잉, 여러 가지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에스키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으로 치면 아이디어 스케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큰 거를 그냥 한 번에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실패할 경우에는 뭐 리스크가 따르니까 조그맣게 아이디어 스케치, 디자인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거든요. 뭐 어떠한 것들 이렇게 실루엣을 이렇게 스케치한 다음에 이거를 구체화시키는 작업, 그런 것들이랑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건축, 패션, 뭐 실용미술, 그러니까 결국엔 드로잉이란 거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품 디자인도 있고요. 그죠? 뭐 모든 시각적인, 그러니까 눈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들, 뭐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뭐 아이디어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모든 시각 예술의 기초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이 드로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드로잉에 대한 개념과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면은 그 유화를 하시던 아크릴을 하시던 수채화를 하시던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수채화부터 시작하고 유화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드로잉에 대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시각적인 것들을 옮겨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서 이 점들을 머리에 넣고 나중에 UR 뭐 다른 툴뭐 요새 타블렛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하시게 되면은 그 툴의 특징, 특성 뭐 물론 그것도 배워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많지만 그런 것들을 익숙해지게 되면 이 기본적인 드로잉 가지고 이제 진행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미술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는 것들 뭐 항상 논란이 되는 것들이 드로잉이 어떤 페인팅 하는 것들을 커버해주는, 그러니까 드로잉 실력이 좋으면은 페인팅에서도 어느 정도 뭐 커버가 가능하다, 이렇게 드로잉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게 있고, 페인팅이 좀더 드로잉보다 우위에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페인팅을 잘 하면 드로잉의 그런 부분들을 다 상쇄할 수 있고, 뭐 아무튼 이런 걸로 막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 지금 어차피 저 같은 경우는 드로잉 수업이기 때문에 기본 전제 자체를 드로잉이 가장 기본 모든 시각 예술의 기초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드로잉이란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까 미학적인 걸로 봤을 때는 뭐 사진이 발명되고 어떠한 뭐 표현주의 뭐 추상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가 나뉘게 되고 정확한 정답이 없어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드로잉의 큰 개념 중에 가장 이게 탑, 그러니까 가장 위에 가지고 가야 될게 뭐냐면요. 근본적인 개념이죠. 이걸 가지고 가야지만이 드로잉을 하실 때좀 더, 이거 왜 하는지, 투시 왜 하는지, 이거 톤 이거 왜 넣어요? 이거 굳이 이거 할 필요 있나? 투시 이거 뭐 사실 모든 면이 평이한데 투시 왜 줘야 되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3차원,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공간들이 3차원이죠. 그래서 이 공간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면서 입체적인 거뭐 보고 뭐 하고 이렇게 뭐 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종이는 결국엔 2D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3차원에 있는 것들, 이런 공간에 제가 있는 이런 3차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2차원적인 이런 평면에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이 평면에 3차원에 있는 것들을 옮겨가는 작업. 그렇기 때문에 입체적인 것들을 표현하고 빛을 해석하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 3차원 3D상에 있는 거를 2D에 표현하는 이거를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가시면은 그림 그리실 때 굉장히 아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들이 많이 풀리게 될 거예요. 나중에 2주차 때 배우게 되는 투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이 평행하지만 이것들을 스케일한 거,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건 평행하지만 이 정육면체라는 게 이만할 수도 있고 이 조그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투시를 해서 스케일적인 것도 표현하고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가까이 두느냐, 멀리 두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왔다 갔다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수업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가셔야 될게 바로 3D에서 2D로 옮겨가는 작업이라고, 드로잉이라고, 그게 드로잉이다라고 일단 마음속에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드로잉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드로잉 종류란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기본적으로는 창조적인 드로잉, 뭐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것들을 표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나머지는 뭐 대상을 옮겨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둘다 창의적이라고 할수 있겠죠. 2D인 종이나 뭐 어떠한 뭐 화면이나 어떤 캔버스나 거기에 이제 자기의 뭐 감성을 표현하고 대상을 표현하고 하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크게 봤을 때는 창조적인 드로잉과 이런 정물화 이런 것 초상화 이런 것들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창조적인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런 디자인적인 스케치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디자인 스케치를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유명한 뭐 에어 조던 같은 게 있다면은 이게 실루엣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 스케치를 내는 거죠. 내 가지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큰 실루엣 내게 되면 이게 처음부터 아이디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게 되면 이게 디테일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 아이디어가 자기가 디테일한 걸 미리 그리게 되면 이것들이 다시 덮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생각했던 그 이미지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들을 그냥 러프하게 이걸 뭐 디자인 썸네일 스케치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엄지손가락만하게 표현한다고 해서 이렇게 실루엣을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좀더 구체화시켜서 뭐아 여기는 뭐 어떠한 소재를 넣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이런 좀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기능적인 것도 넣게 돼가지고 여기는 뭐 아크릴 뭐 에나멜 같은 거 넣게 되고 여기는 가죽으로 처리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것들은 슈레이스 같은 부분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뭐 어떤 선을 쓰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점점 구체화시켜서 렌더링해서 그다음에 뭐 여기는 뭐 카본을 해서 이렇게 뭐 안정성을 하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샘플을 만들고 샘플에서 또 나오는 것들을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또 표현하게 되고 이게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 디자인 쪽에서 하는 거고 그림 쪽에서는 또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스키스를 해서 어떤 표현 방식을 넣고 의도하는 것대로 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겠죠. 여기에는 좀 이제 스케치랑 개념도 들어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아이디어 뭐 스케치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습작이란 게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하는 것들이 지금 수업 시간에 통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들이 습작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습작이란 게 이제 잘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이 이걸 영어로 그냥 해석을 하면 그냥 스터디예요. 스터디. 습작은 그냥 스터디인 거죠.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저랑 앞으로 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드로잉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 어떤 뜻이냐면요. 이게 어떤 대상을 그릴 때 너무 부담을 가지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업 시간에 하는 거를 어떤 작품을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작품을 여러분들이 완성해서 뭘 한다기보다 대상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그릴 것인지에 대한 공부를 하고 뭐이 3차원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 같은 거 외우실 때뭐 글씨 잘 일부러 잘 써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계속 되뇌이고 여러 가지 쓰고 여러 번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창조적인 드로잉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 습작 이거는 스터디다라고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죠. 물론 이 습작 같은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또 어떤 전시도 하고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도 뭐 습작 같은 거 여기 애기 같은 거 이제 해부학적인 것들 막 태아 같은 것들 공부했던 자국들 같은 것만 있고 이렇죠. 근데 이게 어떠한 작품 이 완성이 목적 자체는 그 당시에는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도 모여서 또 전시를 하게 되면 또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또 들어갈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습작이라는 걸 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밀한 초상화 동물 뭐 제가 뭐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든지 사랑하는 동물을 그리든지 어떤 식물 뭐 캐리커처나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제가
키웠던 강아지인데 이제 하늘나라로 갔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이 얘를 그리면서 뭔가 이제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사랑했던 강아지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려서 걸어 놓으면은 이제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뭐 단순 잘 그렸던 못 그렸던 일단 목적 자체는 그 대상을 표현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스킬적으로 뭐 세련될 거 아니건 간에 이건 좋은 그림이라고 할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떠한 그림을 그리실 때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그리고 싶은 거, 이제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하게 되면 좀더 동기부여가 돼서 좀더 좋은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창조형 드로잉과 뭐 이런 그 대상을 표현하는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드로잉의 종류 같은 경우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드로잉에는 기본적인 드로잉, 뭐 소묘라고 할수 있죠. 그냥 크게 봤을 때 시간이 들어간 드로잉이라고 할수 있고, 그다음에 스케치, 크로키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냐면요. 드로잉 같은 경우는 사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이런 점이 모여가지고 점이 이제 계속 여러 가지 막 모이게 되면 이게 선이 돼요. 선이 되고 이 선이 모이게 되면 이런 면이 되죠. 그러니까 점에서 선에서 면이 되고 이 면이 합쳐지게 되면 이런 3D의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공간도 마찬가지, 공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선과 점이 또 만나게 되면 이것도 뭐 그림자 같은 걸로 나중에 뭐 이렇게 잡는 방법은 있지만요. 그림자도 표현이 되고 이 선들이 모이면 하나의 톤이 되고요. 톤이 되고 뭐 나중에 그림자도 되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얘가 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묘 같은 걸 보면은 이게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뭐 면도 표현하고 톤도 표현하고 입체적인 것들을 표현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의 픽셀 컴퓨터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경우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오래 그려도 되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 않게 그냥 그리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2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그리고 오래 그리는 그림을 좋아해서 하나 그리는데 막한달두달 걸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뭐몇 시간 동안 한두 달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와서 그 당시 입시미술 강사할 때 와서 그냥 한두 시간 그리다가 또 집에 가고 다음날 또 와서 수업한 다음에 또한 10분 20분 그리다가 집에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의 한계를 두지 않고 쭉 가게 되는 그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드로잉이라고 전체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시간을 마이너스 시간을 빼는 거죠. 시간을 빼서 좀더 빠르게, 왜냐면은 어떠한 대상을 표현하든 아이디어를 표현하든 시간이 너무 소요되면은 그게 특히나 창조적인 드로잉에 있어서는 자기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시켜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뺀 점선 면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디자인과를 나왔으니까 보면은 뭐 어떤 자동차를 그리게 된다면은 어떤 스케치를 그릴 때뭐 이런 어떤 느낌을 줘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넣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는 라이트는 어떻게 주고 뭐 LED를 어디다 넣고 뭐 면을 여기를 어떻게 주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뭐 여기 튀어나오게 하고 싶고 뭐 들어가게 하고 싶고 그릴 종류는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여기는 뭐 이제 아이디어를 표현해야 되니까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문이 있고 여기 캐릭터 라인을 어떻게 가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잘라줄지, 여기를 뭐 어떤 소재를 쓸지, 뭐 어떠한 뭐 A필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면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요. 휠 같은 경우도 여기를 어떤 디자인을 줘서 어떻게 될지 설명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적인 드로잉이니까 스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래서 이게 수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더 이제 구체화해서 뭐 렌더링을 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넣고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뭐이좀 면이 어떻게 될지 설명도 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죠. 자, 이제 좀더 시간을 뺀 빨리 할수 있는 그런 점선 면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로키 같은 경우는 좀더 다른 느낌이죠. 크로키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 고양이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으면, 걸어가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동작이 있으면, 30초 드로잉, 15초 드로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누드 드로잉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어떤 뭐 사람의 인체 라인을 표현하게 된다든지, 표현해서 뭐 어떤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그 개성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그러니까 면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생략되는 느낌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만 물론 이 드로잉이기 때문에 점선면, 빛 이런 것들, 뭐 이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크로키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 것들. 나중에 시간이란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론적으로 빛이 어디 있는지, 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짧은 시간에 많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실력이 늘수록 크로키가 더 재밌어지는 거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드로잉이 기본적으로 봤을 때이 점선면 시간에서 쪼개가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 드로잉의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만 해도 될것 같고요. 가장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3차원에 있는 걸 2차원에 옮기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시각 예술의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것들을 하시던 간에, 시각적인 걸 하시던 간에, 뭐, 광고도 마찬가지로 광고 같은 거 할때 콘티 같은 거를 이렇게 스케치로 이렇게 표현해서, 만화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뭐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드로잉 자체가 절대적인 뭐 아트로 가고 이런 거를 드로잉 아티스트, 뭐 저도 드로잉을 많이 하지만 그런 수도 있지만, 뭐 다른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드로잉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이란 거가 중요한데, 자, 선에 관련된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이제 선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러니까 원리 같은 게 뭐냐면은, 선이란 거는 형태를 그릴 때, 스케치를 할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이죠. 뭐 지우개 옆에, 제 옆에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 같은 거 그릴 때도 이러한 면을 가지고 이렇게 막뭐 이런 부분들을 그리게 된다고 봤을 때, 선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은 사실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시면 한번 이렇게 그래픽이거나 프린트된 거거나 옷에 뭐 프린트되고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선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형태적인 것들, 3차원인 것들을 이런 걸 그릴 때 선으로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떠한 빛에 의해서, 명암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으로 옮기기 때문에, 선이라는 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선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작 자체가 달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상업적인 예술 같은 게 뭐냐면은, 상업적인 거는 결국에 주위에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죠. 이거 뭐 만화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웹툰도 요즘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뭐 패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나쁜 게 전혀 아니죠. 정말 예쁜 예술들인데 눈에 많이 띄다 보니까 그냥 상업적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팔아야 되고 뭐 어떻게 금액이랑 직결되고 시간 싸움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부분이라서, 선이란 거는 이걸 단순화시켜 주고
빨리 표현할 수 있는 그 형태 빨리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상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이란 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은 선이란 게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선에 굉장히 다양한 크로키를 하든 어떻게 하시든 선에 굉장한 다양한 것들을 줄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었는 경우 사실 여기 선이 없지만 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착시도 줄수 있고요. 뭐 선에 이쪽은 빛을 안 받는 부분은 강하게 주고 여기는 연하게 이런 식으로 주게 돼서 선으로도 빛 받는 느낌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줄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당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은 나중에 그림 할때 이게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같은 뭔가 밀도 있는 사진 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되는 경우는 뭐 뭐라 그러죠? 스타일로서 스타일리시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외곽선을 주는 경우 말고는 사실적인 그림들은 선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이 안 보이게 안에 면으로, 톤으로, 색으로 채우게 되면 사실적인 느낌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밀도를 채우고 이렇게 주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굉장히 좋은 팁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선 형태 만드는데 가장 뭐,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방향감, 활동적 명확한 의도 표현, 방향감이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결국에 면이라는 것도 선으로 표현할 때 이게 이 방향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면을 이거 3D로 폴리곤으로 같은 거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일적으로 가는 면이 선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면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의도 구를 그리는데 구를 그리고 싶은데 이게 구가 안 나오면은 이게 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 거지 뭐 당연한 이거 굵은 선 가면서 매끄러운 선, 뭐, 단순 연필로 해도 이렇게 얇은 선, 굵은 선, 굵고 얇고 이런 것들 주게 되죠. 그러니까 붓 같은 경우는 좀더 다양하게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타블렛 같은 거, 쓰게 되면은, 왜, 휴대용 타블렛 같은 경우도 와콤이랑 뭐에 넣어서 이제 피랍 감지해서 굵은 거, 잔거 이렇게 넣어주세요. 각도에 따라서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게 들어간 게 좋은 거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매끄러운 건 식량지적인 거, 딱딱한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감정이 들어간 선들은 굉장히 정직한 게 진짜 우울할 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들은 어떤 창조적인 것들 하는 것들, 예술 활동, 일상적인 예술 활동 하는 게 결국에는 단순히 그림을 옮겨 그리는 거 이상이 그런 것들 초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울할 때 그림을 그리시고 기분 좋을 때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면 확실히 감정 같은 것들이 녹아들어요. 그러니까 신경질적이고 이러면 아무래도 막 뭔가 힘이 들어가고 그런 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선의 연습을 하는데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칼을 그리는데 칼에 대한 그래서 칼을 그리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선을 긋게 되면은 칼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그 질감을 표현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이런 선들이. 이런 선들인데 나중에 어떤 크로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예쁜 선이 될수 있지만 근데 어떤 목적에 따라서 이런 날카로운 선을 줍게 되면 아 이게 뭔가 칼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칼같이 날카롭고 단단한 느낌을 주게 되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선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명심하셔야 될게 이제 머리 이게 숙달이 필요한 거예요. 뭐 운동 같은 거. 전 농구하는 걸 좋아한다 하기 때문에 농구로 예를 들면은 아 이거 이렇게 절로 가야지 슛을 쏴야지 하는 게 마음이랑 몸이랑 다르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신호를 오른손한테 주면 아 이렇게 그려라 하면 이게 손이 따라오는 식으로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손에 익지 않기 때문에 잘안 되는, 그래서 잘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에서 생각하는 현실이랑, 이게 현실과 머리 생각하는 거는 달라지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제 시간이 걸린데 단순히 시간만 쓰게 되면 이게 원리를 잘 모르고 하게 되면 이게
굉장한 시행착오를 겪기 때문에 좀더 제가 하는 수업의 목적은 그런 것들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런 오차 같은 것들을 리스크를 줄여주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13주 뭐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거는 여기에는 선을 연습하고 그리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머리와 오른손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시면은 좀더 그림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뭐 선의 종류 뭐 이런 것들 뭐 수직선, 대각선, 수평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뭐 감정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선을 연습하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알려드릴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적으로 연습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항상 시간을 할애해서 뭐 연습해 할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왜 전화 같은 거 받으면은 내일 어디서 만나자 이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보자 뭐 이렇게 하면 전화할 때막 이런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손이 놀게 되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그러면 안 되지만 이렇게 낙서 같은 거할때막 이거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죠. 이거는 같은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선 연습을 했냐면요, 이걸 다른 분들이 뭐 눈꽃 그리기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던데, 자,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빠른 시간 안에 십자를 그린 다음에 이 사이에 넣는 거예요. 이 사이에 계속 쪼개주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어렵거든요. 이렇게 쪼개주다 보면은 될수 있는 데까지 쪼개주는 거죠. 이게 중심을 지나가게끔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빨리.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형태선이란 거를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나중에 이걸 명확한 선을 할때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던져줘야지 좀더 날카롭고 명확한 선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처음에 그릴 때 보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불안한 그 소극적인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선이죠. 이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느낌이 안 나고 약간 뿌연 느낌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던지기 위해서, 근데 선이란 건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심심하실 때마다 이렇게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주는 거죠. 뭐 저라고 100% 똑같지는 안 나오지만, 근데 어느 순간 하시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자로잰 것 같이 중심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뭔가 약간 이렇게 연습하는 게 중독성 있고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선을 이렇게 쓰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 연습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이런 눈꽃 그리는 것도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해보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2부 때 돌아와서 또 이제 좀더 톤을 쓰는 방법, 선 연습하는 다른 방법들을 알려서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2부 때좀더 구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물론 뭐 사이트니까 클릭 한 번에 다시 돌아가겠지만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 이렇게 좀더 그림을 익숙하게 할때 하는 거죠. 할때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도움이 실력 느는데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돌아와서 2부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이라 좀 지겨울 수 있는데 2주차까지, 그러니까 약간 이론 수업이 많으니까 이점 감안하시고 이해하시는데 집중하시면 좀더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은 저는 나중에 2부 때 돌아와서 또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